실적 발표에 나선 금융 지주들이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금융부터 연간 7,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금융은 올 2분기 1조 7천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순이익을 15% 늘려 홍콩 H지수 기초 주가 연계증권 배상 여파에서 벗어났습니다. 체력을 회복한 KB금융은 곧바로 밸류업에 나섰습니다. 자사주 4천억 원치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분기 3,200억 원에 더해 올해 7,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순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만큼 돌려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은 40%를 웃돌게 됩니다. 국내 금융사 중 처음으로 40% 주주 환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생명손해보험 계열사 순이익은 국민은행의 절반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오랜 기간 KB금융의 보험 부문을 총괄했던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성장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장기 자본 관리 방향과 주주 환원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시장에선 신한과 하나, 우리금융 등 다른 대형 금융지주 실적도 호조세를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리딩금융 경쟁을 벌이는 신한금융도 자사주 소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한금융은 이미 4,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 중입니다. 업계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한의 성장이 주주님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신한금융이 3천억 원을 들여 자사주를 추가 소각하면 KB금융과 견줄 규모의 주주 환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적에 이어 금융지주 간 밸류업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